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바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원망 대신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눈으로 인사를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두가 건강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원망할 일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원망할 일이 너무 많지요. 여사에 우리가 원망을 한다 하면 무엇을 원망을 하겠어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또 옮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환경이 좋지 않은데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는데 무슨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나? 경제적으로 볼 때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직장생활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해야 될 텐데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 원망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역시 또 죄를 범하는데 서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속으로 투덜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망한다고 하는 말은 밤을 새워가면서 괴롭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원망한다는 말은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는 경우를 원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원망할 일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에도 역시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느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3개월쯤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르빗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르빗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저도 그곳에 있었으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먹을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짜증나는 거죠. 불평할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불평, 저기서도 불평,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불평만 하니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조건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하기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은 물이 있어야 한순간도 살아가려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다 아무 물이나 마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에 비가 하늘에서 많이 내린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마실 수는 없는 것처럼 생수를 마셔야 우리 인체는 병들지 않냐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집안마다 사용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물을 사서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의 귀중함은 누가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물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알다시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로 내려주셨고 아침마다 그 하늘로부터 만나를 거두어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겠습니다.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줬는데 물은 어디 가서 찾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물을 찾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물이 있는 곳은 종려나무가 야자수가 그리고 나무들이 살아있는 곳에 그 밑에 바닥에 들어가면 뿌리에 들어가면 식물들이 살아있는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수나 아니면 이제 종려나무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군락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곳에 가면 옹달샘이 조그맣게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향해 남쪽 호렙산에 이르러 가니 르빗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빗딤이라고 하는 땅이 가장 문제가 물이 없다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투항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물.
물을 주시오, 물. 요사이 같으면 아마 대모하는 사람들처럼 물, 물, 물을 달라, 물. 아마 그렇게 우선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것은 단순히 물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축들까지 모두가 다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은 모세의 그 리더십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대문을 일으켜주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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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물을 외치고 있으니 도저히 모세가 물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성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모든 제사장들을 앞장세우고 또 이 방백들 앞을 지나서 바위 한 산 위에 올라가 바위에 서니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위를 치라 그러면 생수가 솟아날 것이니라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물, 이야 물이다 물, 가축들도 먹이고 이제 모든 사람도 먹고 여기에서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기록서에 넣은 것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일을 감사하다 하지 않냐고 자기들 물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실 물을 해결하고 나서 자기 가족들도 살고 짐승도 살고 다 살아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와가 여기서 다투어 보다. 그래서 르비듬이라고 하는 장소를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소개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내서 전 세계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팩트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할 일들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할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까지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그 정체성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준 사건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두 만족해야 되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냐고 오늘 7절에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끝을 맺고 말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내 문제 다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달을 감사하는 달로 정해놓고 매 주간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를 몇 번씩이나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근육과 뼈를 살려주시고 오장육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받은 것은 잃어버리고 현실에 지금 나타나 있는 팩트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 그 동네 이름을 마사, 물이 바라 이렇게 명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기념삼아 동네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사나 무리바는 좋은 일로 이름을 붙여준 것이 기념한 것이 아니라 동네 이름의 뜻이 시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툼이 생겨도 하나님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칭을 사용할 때, 지명을 사용할 때 훌륭한 사람들이나 성공적인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름을 동네 이름을 붙여주는데 왜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한 일 때문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원망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나쁜 것이 이런 문제를 나쁜 것인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또 원망이 생기고요. 원망하면 또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망은 금방 전염병처럼 번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무엇보다도 나중에 그 광야 이름을 시험이요 다툼이라고 뜻하는 마사나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에 종합해 볼 때 물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물이 당장에 끊어져 버립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물이
오폐수가 들어가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시민이 금방 일어날 겁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뒤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라 물 문제를 보면서 원망이 습관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원망이 습관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가는 광야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 금방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라는 것이. 물론 문제는 밖에서 시작이 되지만 실상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3일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를 건넌 뒤에 3일을 걸어오니 가지고 있던 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3일만 먹을 것 물을 짊어지고 왔는데 다 떨어지고 난 걸 어떻게 됐어요? 또 물을 달라고 물 하죠. 그런데 그곳에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라에 가니까 종려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는 식물들이 살아가지고 이야 여기가 오아시스구나 물이 있구나.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보니까는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어서 야 물이다 하고서 뛰어들어가 물을 떠서 막 마셔보니까 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달라고 또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물을 향하여 명예했을 때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할 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 물이 앞에 없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나중에 그 뒤에서 모세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라고 지시하시고 물은 달게 되었고 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감사를 안 했습니다. 우선 것만 해결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감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를 출발해서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줄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장에 지금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해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식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까지 주기를 원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인데 만나는 맛이 없대요. 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백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봐주시랍니까? 원망하고 물 줘도 원망, 밥 줘도 원망, 고기 줘도 원망, 원망하면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이 성장하다가 보면 막 울고 때를 썼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이게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어떤 아이는 한 입에는 이게 먹을 것을 먹으면서 계속 울어대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먹으면서 울면 어때요? 부모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야 이제 회초일 때이죠. 아, 먹을 것을 주었으면 이제 먹고 즐겁게 놀아야지. 먹을 것을 주어도 울고 안 줘도 울고 우리가 어때요? 먹을 것 뺏어버리고 그만 자리를 회초리려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아야 할 때도 분명함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라도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해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맛고 왔으면 저들은 매일마다 찬양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을 때도 이들은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원망은 무엇을 낳는다? 원망하면 원망을 낳는다. 불평하면 불평을 낳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인데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원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언어를 보니까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룬. 이 말을 보니까 룬이라고 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중얼거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밤새워 괴롭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원망을 하다가 보면 밤새 잠을 못 자요.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일이죠. 누구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원망을 하다가 보면은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으며,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세우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고집센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 날을 거치면서 쌓여져 만들어진 것이 곧 습관인데 좋은 것도 쌓이면 습관이 되고요. 나쁜 것도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습관이 들게 되고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습관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따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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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주고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망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와 하나님께서 원망이 나쁘다고 하는 그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원망이 나쁜지 알지만 절제가 안 돼서 그저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절제가 안 되니까 안 참아지니까 원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와 다투느냐?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니 그것은 죄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은 모세에게 지도자로 부탁했습니다. 그럼 모세를 원망하다가 보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임명하신 사람을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를 이끌고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왜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굶주렸을 때 원망합니다. 갈증일 때 원망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얻을 수 없는 목표가 있으면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하게 구원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걸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도자들과 그 권위를 반대하면서 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불만을 터뜨리다 보니까 분개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그리고 불평을 표현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적인 사역을 믿는 것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원망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시험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할 때에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 시험 받으러 갔더라.
시험을 통과한 후에 모든 원수들, 마귀들을 정복할 수 있는 사단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물을 반석 위에서 물을 빼주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놀라운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은 비와 상징이 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반석이라고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했고 내가 반석으로 물이 나게 할 것이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의 샘물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위요 그 바위에서 사산 돌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이면 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어가기만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1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한 30-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세대가 40년이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할 일 많습니다. 없는 건 많습니다. 짜증낼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깨달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훈련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으로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해 봅니다. 어느 때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 때 시험해 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시험해 봅니다. 부족할 때 시험해 봅니다. 이때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광야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은 뒤에 합격해서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하는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무슨 일?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덕교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이곳에 연덕교를 세우시고 광야 생활과 같은 험한 세상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왠지 우리가 원망하고 살 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위 속에 물을 숨겨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 물을 터뜨려 허락해 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놓은 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리드맨에서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